팔복, 그러면 여덟 가지 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팔복이라는 이 제목을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성경에는 여덟 가지 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세어보니까 여덟 가지구나.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옳은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럴 때, 그 복이란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말은 복인데, 영어로 하면,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그 blessing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blessing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이 God,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God bless you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막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이제 딸이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아빠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블레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블레싱을 해 주시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항상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왜? 성경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뭐를 허락하세요? 예,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의 그 사상이 본래부터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빠의 의견이다. 이거는 엄마의 의견이지만, 그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는 네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래 놓고, 결국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그게 이제 미국식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런 선택을 네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은 부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내가 얘기하는 선택을 안 해주면, 만약 안 하고 네가 네 선택대로만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어떨 것이다? 결과는 네가 죽는다. 죽인다가 아닙니다. 죽는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고 조절해 줘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해 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외에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일단 성경적으로 제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지나가야죠. 그렇죠? 자, 창세기에 가서 보면 성경에 복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가면 가면 하나님이 이제 뭐를 창조하시냐 하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생명체가 창조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 복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요? 복을 줬다. 그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줬다. 이게 이제 성경의 복의 맨 첫째 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이 여덟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고 그 동물을 창조하고 그래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라.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복을 주면서 내가 이 복을 주니까 이 복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이 지금 성경이 시작하는 거군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실 생육 번성은 생육 번성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서 그리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생육합니다. 생육이라는 말은 자라나라 자라나다 이말입니다. 영어로는 grow and multiply. multiply는 번식하라는 말. 그래서 자라나고 번식하라는 말의 생물학적인 현상은 뭐예요? 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은 뭐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생명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즉 생명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뭐냐면 생명체 자체가 세포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야죠. 그냥 세포가 있는데 에너지도 안 주고 그 세포는 그냥 죽어버려요. 반드시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세포가 살아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핸드폰이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이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우리를 뭐예요?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은 한마디로 하면 복은 복이라는 것은 곧 뭐다? 생명이다. 생명처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이 생명이라는 이 진실을 모르면 이게 이제 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소위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수의 교회들이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기복이란 말은 복을 원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 기복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진짜 맞는 거죠. 왜? 그 교회에 댕기면 교인들이 전부 뭐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 생명을 바라게 하는 게 뭐예요? 뉴 스타트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 뉴 스타트라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 기복신앙 중에 최고의 기복신앙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뉴 스타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세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뭐,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가는 거, 그래서, 좋은 마누라 만나는, 좋은 남편 만나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모를 때 빠질 수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꼭 남편이 성공할 겁니다. 남편 사업이 번성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마 솔직히 말해서 대개 막 99%의 이 신앙인들이 다 소위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근히 그런 식으로 왜 그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자신도 이 생명 복이 생명이라는 사실 또 그를 또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복이 생명이라는 진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진짜 기복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복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냐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치유가 되고, 그렇죠? 그게 복이죠. 여러분이 뭐 지금 아무리 뭐 출세한다 그래도 치유 안 되면 말짱 헛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어떤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지금 질병의 치유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세가 복이 아니라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줘서 여러분을 치유시켜주시는 생명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은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복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로 복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요 정도로 증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복받기 힘듭니다. 왜?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복 주시겠지.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그런 조건적인 복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복을 받을 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은 바로 무슨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어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인하여. 자기의 이름을 인하여. 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했냐, 착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말 잘 들었냐, 거기에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을지라도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의롭게 되니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가르침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지 않아도 일단 구원하신다. 그렇죠? 그 말을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번역이 아주 좀 다른 번역을 봅시다. 다윗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죄 없는 자라고 선언받는 행복.
아시겠죠? 이것도 조금 너무 이거는 의역을 해버렸네요. 성경 번역이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고 번역해가지고 자 선행과는 관계없이 즉 인간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내가 선행, 나의 선행, 내가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것도 막 괜찮은 번역인데, 아무래도, 예, 이런 것 같아요. 자, 행함이 없어도, 선행이 없어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 이거 아무래도 일로 가서 이거 가져와야 돼. 자, 보면 일을 이제 이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이제 선행과는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고 그게 이슬람교의 믿음이고 그게 거의 모든 종교의 믿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일단 내가 선행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경건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사하고 그게 이제 조사 심판 이론이죠. 조사하고 평가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고 해주신다.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경건치 자 선행도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그의 선행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을 의로 여기시 아니라 그의 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 말이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야. 그렇죠. 단순히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 조건적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아 안 맞아? 참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도통 달라.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 보내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뭐 그랬었는데, 자 여기 우리 오현숙 봉사자, 우리 안희선 봉사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한테 와서, 야 이제는 이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암 안 걸렸더라면 이런 말 하면 믿었겠어? 아, 못 믿지. 못 믿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절대로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 그 성령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안 선생 같은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사모님은 우리 신랑이 살짝 헷가닥한 것 같다. 그럴 거예요. 응. 응, 그래요. 그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확 하나님을 받들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아연 실색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 도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믿으려고 해도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해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너희도 다 같이 빠지지 않냐. 너희는 제발 눈을 뭐요 떠라. 진리를 찾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의 길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게 현대의학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암치료야.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들어서지 말고 어떤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아요? 그게 힘들어서 좁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좁은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뉴스타트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여러분 극소수가 이게 이제 좁은 문이야. 아시겠죠? 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참 경건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선행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인데 분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을 받아서 다 믿었다. 이거 복이다 이 말입니다. 네.
복이란 것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복은 결국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받는 거야?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복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인생 목표가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벤츠를 좋아하고 해도 결국 기아 소렌토로 변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 아무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정도로 기아 소렌토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벤츠 제가 싫어한단 말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사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자, 좀 더 압박을 더 세게 가야 되겠어. 아마 제가 조건적으로 얘기했으면 벌써 벤츠 한 100대쯤은 갖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벤츠 사주는 사람은 꼭 났습니다. 이러면 뭐.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됩니다.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공식적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이. 그래서 그 첫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들도 헷가닥한 거죠. 응? 아, 왜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제자인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왜 찾아갔어요? 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만나본 일도 없나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성경 읽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냐? 그 찾아가는 이유는 베드로라는 어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다 삼형제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 어부는 그때 이제 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회당. 그 사람들 말로는 시네가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십계명 지킨다고.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 교인들이 다 이제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라바이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온 교인들은 다 아멘 하고 잘 따라와.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에 자꾸 의문을 가져. 그 베드로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저 랍비가 가르치는 저 조건적 하나님이 맞다면 아무리 봐도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이지.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갈 때마다 그 성경 해설을 들을 때마다 고민인 거예요. 왜? 베드로는 성경이 성격이 너무 우락부락해. 너무 화끈해.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급히 타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 그치 더러운 성질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 랍비들의 성경 가르침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성령은 솔직한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성품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디 하나라도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조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멘. 예, 열심히 노력해서 꼭 구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틀린 거야. 그건 뭐에 틀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면 겉으로는 착하지만은 마누라한테는 뭐요? 뭐 이래서 이런 거예요. 아마 전문가 뭐예요 여기.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가망 없어. 나 같은 놈이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돼? 나 같은 놈이라도 즉 경건치 아니한 자인 나 베드로 나 같은 놈이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야만 나는 가망이 있다. 예. 알겠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렇게 베드로는 아마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이신 우리 랍비들이 얘기해 주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랍비들이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무조건 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라야만 저는 감하겠으니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제가 그런 분이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뭐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찾아가는데 그때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가서 시몬아 그래요. 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시몬아, 자기 이름을 알아. 어?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 이런 모든 것이 요새 사람, 요새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아, 이분이 자기가 뭐예요? 만나기를 그렇게 바랐던 그런 하나님이 아들 예수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제 확보하시고, 드디어, 이제, 산에 올라갔다. 산이라고 해봐야 그 지역은 산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막 언덕이라고 하면. 자, 언덕 위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기의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이고, 그 다음에 2절은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성경에서 이 입을, 이 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이라도 누구 입으로 나와야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입으로.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꼭 같은 말인데, 누가 한 말이냐, 누구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냐, 완전히 달라요. 엄마가 아들 보고, 아들이 이제 참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이민을 가서 새롭게 개척해봐야 된다. 갈 때 엄마가 그 아들 사랑하는 엄마가 그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하고 돈 떼인 사람이 자기 돈 떼먹은 사람 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뜻이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완전히 반대 뜻이지. 그러니까 이 말도 말이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볼 때 여러분에게는 무섭게 들린다고 해서 그게 무서운 말이 뭐요? 아니란 걸 알아야 돼. 왜? 나를 무섭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때 나를 벌벌 떨게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 성경에 보면 또 입이라는 것이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 참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아니다. 이 말은 누구 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 것이다. 그렇죠? 자, 다시 5장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번역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심령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아, 이상구 심령이 가난해졌구나. 그러면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총체적인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류야. 그러면 써놓은 대로 하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조건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한번 조사해보고 복을 줄만한지 안 줄만한지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뜻이 돼버려.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비웠다는 말은 뭐예요? 욕심 비웠다. 더러운 마음을 비웠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 그 다음에, 뭐, 욕심도 비우고, 또, 이제, 그거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요. 선행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도 다 비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고, 야, 상구는 이제 욕심이 없어졌구나. 마음이 아주 깨끗해졌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빵점이야.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그 지금 많은 좀 이 깨달음이 부족한 그 성경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참 비참한 비참 그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겠느냐?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참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그래서 이제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운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줘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는 천국에 뭐예요? 갈 것이다. 이게 뭐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야. 그 이건 이 땅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말씀 보셔야 돼. 이사야서 55장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완전히 반대야. 그게 이제 이 땅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너희들 생각대로 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올바로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성경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왔어. 차 이게 좀 혼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좀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영어로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한국말 성경대로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자, 딱 보니까. 아, 이게 순서가 달라. 아. 자, 복이란 말은 영어로는 뭐예요? bless. bless. 근데, 또는 blessing이라고도 bles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사로 쓰면 복주다예요. 근데 여기다가 blessed. 과거형 또는 과거 완료형이야. 과거 완료형이라면 또는 그 blessed 또는 현재 완료형이라면 이거는 복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복 받은. 아. 네. 내가 아, 근데 이분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대화가 끝나고 제가 뭐라 그러면 아, 내 생각에는 당신은 복받은 분이구만요. 그럴 때 영어로 하면 I think you are blessed. 그래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blessed are 그러면 복 받은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하다, poor. 그렇죠? 영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 이제 그 말은 뭐예요? 복을 받으면
복은 뭐다? 복은 생명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 베드로처럼. 아시겠죠? 베드로처럼. 예. 네. 그러니까, 자, 심령이 부하면 어떤 사람? 이 세상에 심령이 부한 사람은 복이 많은, 심령이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지.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꽉 차신 분이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차신 분이야.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같은 분은 복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나한테는 무조건적 사랑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영이 너무나 가난해. 그것을 깨달은 자야.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전혀 뭐요?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 깨달음을 누가 준 거요? 성령이 준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복이니까. 너는 성령,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 당신은 복 받은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니? 이런 말이 아니라, 아, 복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부족한 줄을 절실히 깨닫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제가 고쳐서 한번 읽어볼게요.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너희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복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 이제 이래 놓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 줄 아느냐? 바로 너같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것이다. 이 말이야. 아주 좋고.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다 어때요? 새벽 기도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교회 돈도 뭐요? 많이 내시고, 봉사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욕심을 다 버리셔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요. 아, 이랬어 하면. 웃겼다, 이겁니까? 네. 다, 그렇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구조가 돼요. 그래야만, 천국을 갑니다. 가 아니라.
천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네. 나같이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가난한 이런 자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나 같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뭐예요? 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속으로, 내 가난한 마음 속으로 뭐가 훅 들어오게 됩니까? 네, 천국이 들어오고 무조건적 사랑이 훅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게 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너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라는 말인데, 보통은 뭐예요? 흔히는, 내가 너를 조심해서 잘 조사해서 평가해 보니까, 너는 내가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실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가르침. 그거를, 그래서 이 성경의 세속화, 성경의 세속화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을 자꾸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그러죠. 자, 제 설명이 그 3절, 5장 3절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사실이 이 4절에 가면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 절 번역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복 주는 조건이 희한해. 애통하면 된다고? 뭐를 애통하면 된단 말이오? 나는 지금 뭐요?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도 없고, 또 뭐를 애통해야 복을 준다는 말인가? 예? 자, 애통하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내 마음 속을 보니까 진짜로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드디어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게 더 절실히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자가 뭐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 난 정말, 나는 내 딴에는 뭐예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하늘나라, 근처도 뭐예요? 못 가고, 야, 나는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건 정말 눈꽃만큼도 없었구나를 깨달으니 참 한심한 놈이구나 내가. 그거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3절을 해석한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건 맞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4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런 사람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위로가 돼야 한대. 그래서 상구야, 그래, 너 정말 참 애통할 만큼 너는 너무너무 사랑이 부족하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상구야, 그래도 천국은 네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신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이 정말 처절한 현실을 깨달습니다.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더 애통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우리의 것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통해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을 받으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점점 켜져서 치유로 향하는 아름다운 생명적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